땅거북은 왜 오래 사는가? 인간은 땅거북만큼 오래 살 수 있을까?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온브레인 TV의 지식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. 여러분께서는 십장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? 장수를 상징하는 10가지의 동물을 가리키는데요. 그 중에서도 최고는 아마 거북이가 아닐까 싶습니다. 거북이는 느릿느릿 걷고 항상 여유가 넘치죠. 그리고 그런 만큼 오래 사는 것 같습니다. 서양에서도 이렇듯 거북이가 오래 사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 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바로 미국 버폴로 뉴욕 주립대의 빈센트 리치 교수입니다. 그들이 연구한 거북이는 바로 이 종류. 그렇습니다. 한눈에 봐도 거대한 이 거북이는 익히 아시다시피 갈라파고스 자이언트 거북이로 100살 넘겨 사는 것은 예사라고 합니다. 이 동물이 얼마나 오래 사는지 실제 사례를 들어보죠. 생물학자 다윈은 1800년대 초반 갈라파고스를 여행하며 이 거북이 한 마리를 영국으로 데려옵니다. 그는 이 거북이가 수컷인 줄 알고 해리라는 이름을 붙였죠. 그런데 암컷이었다고 합니다. 뭐 어쨌든 이 거북이가 얼만큼 살다 언제쯤 죽었는지 아십니까? 놀랍게도 이 거북이는 무려 1760년을 살다가 2006년 유명을 달리했다고 합니다. 실로 굉장하죠. 그러니 서양 사람들도 이 거북이가 장수하는 데에 이견을 다는 사람이 없답니다. 뭐 우리는 아 그렇구나 이 거북이가 장수하는구나 하고 넘어갈 일이겠지만 과학자들은 다르죠. 미국 버폴로 대학교의 연구진은 이 거북이가 왜 장수하는지를 알고 싶었던 모양입니다. 그들이 발견한 건 이렇습니다. 이 거북이는 장수 및 종양 억제와 관련된 유전자를 추가로 생성하는 유전자 복제를 통해서 암을 비롯한 노화에 따른 피해로부터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좀 어려운 말이지요. 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. 우리가 늙는다는 것은 결국 세포가 늙는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세포는 언제 더 빨리 늙을까요? 네, 바로 그렇습니다. 스트레스에 노출될 때이겠죠. 그런데 이 갈라파고스 땅거북의 세포들은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자기 스스로 알아서 죽습니다. 스트레스에 취약한 세포들이 죽지 않고 번식하여 암 같은 종양 등을 유발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. 이렇게 보면 인간의 장수 역시 무엇인가 이로운 것을 덧붙이는 방향보다 해로운 것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을 때 더 좋은 효과를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이상 갈라파고스 땅거북이 왜 장수하는지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를 소개해 드렸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. 다음에 더욱 유익한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